오늘 경기 이제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았던 점들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네.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오늘 경기도 괜찮았지만 제가 원래 좀 이제 확률적인 게 많으니까 세상이 확언을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뭐 다음 경기 이겨보겠습니다. 제가 5년 동안 감독하면서 그런 말 거의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 근데 이제 저번에 DRX전 2대0으로 지고 하나 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하나전은 이겨보겠다라고 저도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근데 확언을 할 정도로 갑자기 하나가 되게 잘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때 DRX전을 보면서 좀 많은 것들이 이제 불운전부터 이어졌던 다양한 것들이 다 좀 결합이 되면서 아 이렇게 이번엔 진짜 이건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해봤는데 생각대로 하나전이 1세트도 이겼고 2세트도 이겼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되게 선수들이 너무 잘해줬어요. 선수들이 그냥 되게 해소될 만한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됐고 제가 이제 항상 하는 말이 이제 게임을 안 한다 우리는 게임을 해야 된다. 근데 게임을 해야 된다의 그 정의를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게 또 이제 막상 게임에 임하게 되면 되게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좀 약간 프로토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많이 그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돼서 다시 좀 쌓아나가는 느낌 나서 오늘은 되게 수확이 있다고 또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숙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을 게임답게 했을 때 어떤 자리까지 가잖아요. 뭐 사용 싸움이든 아니면 이제 그 대규모 교전이든 그 대치 싸움이든 그 선까지 갔을 때 이제 거기서 그 자리를 많이 놓여봐야 이제 숙련 그 선수들의 그 숙련이 좀 광동의 숙련이 높아져서 좀 해볼 만하다 생각하는데 오늘은 그 자리까지 이제 넘겼다고 생각해서 1세트도 2세트도 그리고 3세트는 아예 완전히 지게 됐지만 저는 목표가 지금 이제 저희의 승패가 지금 LCK 구조가 약간 저희가 다 이겨도 6등인가 뭐 셈박 한 판만 이겨도 6등인가 그러니까 6등을 되게 하게 될 확률이 꽤 있는 편인데 이제 몇 승 몇 패로 가냐보다는 6등에 어떤 실력으로 놓여져 있냐가 지금 저희 광동 시점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브리온 DRX전에 비해 오늘 하나전 같은 경우 선수단들의 실력이 6등 프로 가서 좋은 경기, 가능성 있는 경기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문제 됐었던 것들하고 이제 또 제가 뭐 상태가 좀 안 좋았다가 이제 좀 회복이 되면서 다시 또 괜찮아진 것 같아서 이제는 다시 이제 실력적으로 좀 부족한 거를 다시 메꾸고 체급을 좀 올려가지고 저희 또 팀이 되게 또 상체가 엄청 튼튼해서 바텀 쪽에서 이제 좀 많이 노력해가지고 체급 맞추면 충분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그 제카 선수와 바이퍼 선수가 약간 그 피지컬도 좋은데 그 또 짬에서 나오는 그런 바이브도 있어서 좀 약간 라인전 구도가 되게 단단하게 살살 이기는 쪽을 잘 잡는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미드 라인전이 저희 생각한 것처럼 되진 않았어가지고 그 미드가 살짝 눌려 있음에 따라 거기서 발생하는 다양한 그 흐르는 손해들이 많았습니다. 약간 득패도 이제 라인전이 진행된 거에 비해 압박을 좀 덜 받았고 그리고 9분쯤에 아마 이제 탈리아랑 아리가 같이 내려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그냥 탈리아가 그 탈리아 궁은 데미지도 없기 때문에 그냥 쿨하게 써야 돼요. 그냥 궁으로 아리 그 바이게 쪽 그냥 스커서 이제 아리의 궁을 이동 궁으로 그냥 전투 궁을 하나 빼버리고 그렇게 선도착해가지고 교전 참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라칸 W도 너무
풀이 없어서 확정으로 죽는 것한테 그냥 헛빠지고 해서 그냥 교전이 좀 다운그레이드 된다, 결과값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새내기들이니, 새내기가 이제 아닌가? 어쨌든 좀 그런 자리를, 근데 그런 교전 자리를 이제 피하지 않으면 안 싸우고 지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되게 이상적이고, 그래서 좀 상대가 더 잘해서 이겼다. 그런 게 크고요. 구분 말고도 이제, 우리가 마지막 교전이 뭐였더라? 아, 사용한타. 어떻게 졌지? 기억이 안 나나? 아, 사용한타. 네, 사용한타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그 삼거리 부시랑 점부시를 이렇게 찍으면서 이렇게 가면 끝난 구도인데, 원래 그게 보편이고, 근데 이제 막 또 아티 입장에서 리신 쫓을만 했고, 탈리아가 원래 삼거리 쪽으로 와야 되는데 또 알리 때리느라 올라가지고 그때 이제 막 갈려가지고 아트가 케어를 못 받고 아트가 죽고, 바루스도 이제 좀 그 전멸 기대값이 좀 다 맞을 거 맞고 피까,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운그레이드 돼가지고 그냥 질망하게 진 거지. 그 판단과 셋업 빌드업 과정에서는 이제 DRX나 브리온전처럼 게임을 진짜 막 너무 처참하게 못하게 진 것보다는 오늘은 되게 다 되게 연습되게 그리고 가능성 있게 게임을 했다는 게 느껴져서 기분이 좋고요. 근데 이게 이제 고장 안 나고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샌드박스 굉장히 괜찮게 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최근 우리 고장 난 걸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 못 내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저희가 수정을 되게 잘하면, 저는 그런 거를 생각해, 미지근한 물 맞추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피드백도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덜해도 안 되고 딱 괜히 잘한 걸 건드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이런 잘. 그래서 저희가 오늘 현상 유지와 여기서 이제 딱 졌을 때 왜 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포인트만 해소를 해나가면서 잘하던 건 유지하면서 간다면 샌박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걸 저희가 만약에 못하게 됐을 때는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지구 이기구가 저희 능동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제가 황동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네요. 네. 일단은 이제 그때 그쪽, 그러니까 거기 갔을 때보단 저는 이제 처음 이제 라인전 단계나 그런 부분에 가지고 너무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안 해야 되는 걸 다 못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초반에 아예 힘도 없이 진짜 무너지고 시작해가지고 좀 급한 것도 있었고, 그냥 뭔가 라인전부터 저희가 제가 좀 많이 못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다 이어진 것 같아요. 팬분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좀 기복이 꽤 있어서 이제 기대가 컸다가 완전 내려놨다가 다시 해볼만 했다가 그 들쑥날쑥함에 고통을 많이 받아서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요. 계속 그 이제 의심도 하고 확신도 하면서 잘 찾아가지고 재밌는 경기, 그러니까 이기는 경기겠죠. 그런 게 보여질 확률이 높은 상황을 계속 만들려고 다 같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